뭐 살이거나 또는 뭐 원진이거나 전생의 원수들이 만났다거나. 안녕하세요. 홍윤당입니다. 이제 며칠 전에 연예계에서 네. 또 하나의 커플이 탄생했습니다. 네. 아, 부부가 탄생했다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. 네. 바로 이제 가수 손담비 씨와 네. 전 스케이트 선수였던 이제 이규혁 씨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. 네, 네. 이 부부가 한 방송에서 이제 어떤 무당 선생님이 이제 본인들의 이제 그 궁합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안 좋게 말해서 이제 서운했다. 네네. 뭐 이렇게 말한 게 있었거든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 두 분이 이제 궁합이 안 좋은가?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. 과연 이제 어떨지 좀 여쭤보려고 네네. 이렇게 왔습니다. 또 안 좋게 나와서 서운하게 들으시면 어떡하지? 이분이 사귀신 지 오래됐네요? 오래 알고 지낸 걸로 일단 알고 있어요. 이규혁 씨나 손담비 씨 사주를 보면은 물론 보시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틀리게도 나오는데요. 여기서는 솔직히 저는 궁합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궁합은 100% 막는 사람 맞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100% 안 좋은 사람도 없다. 물론 두 분의 사주가 그렇게 궁합이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저는 요즘 세상이나 돌아가는 거에 비한다면은 어떤 사람들은 100% 좋은 궁합을 갖고 있어도 또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이 된다거나 또는 서로가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이런다면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헤어지는 분들도 있고 또는 극과 극인 사람들이 만나서 궁합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만나서 또 어느 상대방이 참든 누가 참든 간에 길게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손담비 씨가 이제 이 무당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부부라는 게 60% 100% 되는 궁합도 만나기는 힘들지만은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는 두 분 사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끝까지 갈 수 있고 갈 수 있고 없고는 본인들이 결정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궁합이 아주 그렇다고 나쁘게 나오지는 않거든요, 저는. 네. 그래서 두 분이 좀 성격이 있으신 분들이라 두 분 다 그래서 서로 부딪힐 때는 크게 부딪히고 또 위할 때는 또 크게 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궁합엔 연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뭐든지 어떤 분들은 100%인 궁합을 갖고도 3년을 넘기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. 요즘에는 서로 참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. 그죠? 쉽지 않죠. 그리고 요즘에는 이혼이 흉도 아니라고 자꾸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크게 걸리는 게 없으면 그냥 헤어지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궁합은 크게 뭐 살이거나 또는 뭐 원진이거나 전생의 원수들이 만났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선생님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네. 이 두 분이 이제 양쪽 다 뭐 성격이 좀 있다 뭐 네.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잖아요. 그럼 이 두 분이 이제 원만한 결혼 생활을 이제 쭉 이어가려면은 뭐 뭘 좀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? 손담비 씨가 많이 참아야겠죠. 아... 네, 손담비 씨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외향적인 사람 같은데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안으로 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모든 걸 속으로 삭히려고 그러고 받으려고 그러고 그다음 확인하려고 하죠. 근데 이규혁 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외향적인 사람이라 작은 일이나 아니면 또는 작은 서운함 이런 거를 크게 그렇게 표시를 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서로 간에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먼저 보듬어 주는 게 먼저가 아닐까. 말 한마디 뭐 또는 뭐 표현하는 거 하나 서로가 나한테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보다는 아 저 사람이 먼저 행동했을 때 아 저런 데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는 그런 좀 깊은 생각들을 하신다면은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인데 네. 오래오래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, 선생님 이제 이번 시간에는 네. 얼마 전에 결혼하신 손담비와 이제 이규혁 부부에 대해서 이 두 분의 궁합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께 여쭤봤는데요. 네. 네,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떤 부부든 싸우지 않는 부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거 어쩌면은 이제 애정이 있으니까 싸우시기도 하는 건데
좀 서로 간에 참는 거나 또는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서로한테 인색하지 않다면은 좋은 부부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